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와 라이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혹할 만한 제품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어피치와 라이언을 넣은 무선 충전기 벨킨에서 나온 제품이죠. 그리고 이것도 선물로 받은 제품이긴 한데 손 선풍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습니다. 얘는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다른 걸 끼울 수도 있어요. 네, 귀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여기 있는 잘 알고 있는 제품들 외에 또 새로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인텔 누크 미니 PC에도 카카오 프렌즈가 들어갔습니다. 윈도우 10도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박스 열면은 안에 미니 PC가 들어있어요. 네, 박스 열어보니까 누크 8i3BEH라는 모델 들어가 있고 인텔 i3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미니 PC입니다. PC 디렉터에서 공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보면 인텔 누크 미니 PC 다 똑같게 생겼잖아요. 디자인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이 제품은 조금 달라요. 한번 뜯어볼게요. 와우, 이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피치가 이렇게 캐릭터가 위에 딱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나 뭐 학생들, 뭐 대학생들까지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딱 두면은 오, 이거 뭐야? 이쁘다. 만져봤는데 그냥 미니 PC인 거죠. 네, 이렇게 이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색깔 다 바뀌어져 있진 않고요. 상단 부분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 상단 부분 커버가 교체가 됩니다.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을 당겨서 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커버를 같이 제공하는 거를 끼우면은 이렇게 라이언으로도 변신을 합니다. 이것도 이쁘네요. 어피치 캐릭터에 맞춘 이렇게 깜찍한 키보드하고 마우스도 있습니다. 네, 이쁘네요. 이렇게 딱 세트로 맞춰서 사용하면은 아기자기할 것 같아요. 전면에는 전원 버튼이랑 헤드셋 단자, 그리고 USB 3.1 포트 두 개랑 뒤쪽에는 HDMI 랜 포트, USB 단자랑 전원 단자. 네, 다 똑같은데 썬더볼트 3 단자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통풍구가 있는데 이 제품도 팬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비교적 조금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PC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기본으로 4GB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메모리가 조금 부족해서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하단에 있는 4개의 볼트를 일단 풉니다. 풀어주고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볼트가 조금 빠지는데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그 상태에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안쪽에는 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바로 메모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DDR4 노트북용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1.2V 타입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맞춰서 메모리를 장착하시면 돼요. 메모리를 가져와서 슬롯에 맞춰서 끼우고요. 눌러주면은 메모리는 장착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끼우고요. 위에 있는 볼트를 다시 고정해 주시면 끝나요. 이제 필요한 선을 연결시키고 전원을 켜줍니다. 미니 PC로 부팅해 봤는데요. 팬 소음도 조용해서 좀 조용하고 아늑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도 괜찮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암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쪽 공간이 있어서 아래쪽에 배치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책상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은 상단 부분에 불이 들어와서 어피치 캐릭터에 뭔가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들어온다거나 그런 걸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건안 되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미니 PC는 인텔 i3 8109U가 사용됐습니다. 2코어 4스레드로 동작하는 CPU가 사용됐고요. 2코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레드가 4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웬만한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건 문제없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시네비치 R15로 돌려보니까 343점 정도가 나와요.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2코어라는 부분을 감안해보면 뭐 성능이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기본으로 장착된 SSD의 성능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SSD는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성능을 높이거나 용량을 더 크게 증설도 가능해요. 실제로 사용할 때 웹서핑을 한다거나 또는 문서 작업하거나 뭐 그럴 때 실제 사용해봤는데 전혀 부족한 부분은 없으세요. 아주 빠르게 잘 돌아옵니다. 네, 웹페이지 넘길 때도 들어가면 착착착착 잘 뜨죠. 잘 뜨고요. 속도도 괜찮고. 이게 기본으로 SSD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조용하기도 조용하고 뭐 웹페이지 이런 거 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서 작업도 전혀 문제 없었고, 유튜브에서 영상 보기를 할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마인드리드 하면 이렇게 페이지 내릴 때 스크롤 길면은 막 버벅버벅 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느끼기 좀 어렵고 아주 쾌적하게 잘 돌아갔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QHD 모니터에서 그래픽 옵션은 가장 높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프레임은 10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요. 프레임 많이 떨어져도 80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때 80, 70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게 보이긴 합니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 게임은 내장 그래픽으로도 전혀 문제없이 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지금 훈련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내장 그래픽으로는 게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끊겨서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썬더볼트 3로 동작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박스인데요. eGPU 박스라고 보통 하죠.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아키티오 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쪽에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를 이 미니 PC에 연결시켜서 사용이 가능해요. 썬더볼트 3 케이블 이용해서 eGPU 박스에서 이 미니 PC로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시켜서 안한 것보다는 속도 훨씬 더 빠르긴 한데요. 그래도 좀 뭔가 많이 버벅이고 느리긴 합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가 워낙 고사양 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니 PC가 2코어밖에 안 되다 보니까 eGPU의 도움을 받아도 CPU가 조금 느린 부분 때문에 성능이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버벅이죠. 그렇지만 매우 낮은 옵션으로 해놓고 하면은 게임이 되긴 됩니다. 내장 그래픽에서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픽카 장착하면 배틀그라운드 요 정도까지는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참고 되실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말고 그 외에 다른 게임을 할 때는 크게 무리 없이 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버워치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외장 그래픽 카드 장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전혀 끊김 없이 게임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미니 PC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GPU를 이용해서 별도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를 인식시켜서 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뭐 저장 장치나 이런 거 연결시켜서 사용도 가능해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사용된 깜찍하고 이쁜 미니 PC를 사용해봤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